안녕하세요. 오늘은 농막을 구매할 때 확인하면 좋은 것 TOP1을 알려드릴게요. 대규모 브랜드 농막 업체의 디자인을 멋있게 흉내낸 농막이라도 내부와 외부 마감 처리가 어딘가 모르게 엉성하기도 하고 또 규모도 있고 농막 퀄리티도 좋아 보이는데 가격이 턱없이 비싼 경우는 직접 생산이 아닌 다른 브랜드의 농막을 전시해두고 판매하는 구조일 수도 있어 농막 매매 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한데요. 그럼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깨끗한 가격에 훌륭한 농막을 구매하실 수 있을까요?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전시장에 방문해서 눈으로 보고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. 그럼 전시장에 가서 농막의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후회 없는 농막을 고르실 수 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. 6평 농막은 평수가 작은 만큼 내부와 외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농막으로 고르셔야 합니다. 먼저 실내 구조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, 수납 공간이나 동선은 어떤지, 수납, 신발장, 현관으로부터 화장실, 주방 동선을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. 두 번째, 불편함 없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인지, 전기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. 세 번째, 손실이 많은 마루 바닥에 일반 장판이 아닌 강화 마루를 사용하였는지. 네 번째, 농막에는 주로 전기 필름 난방이 사용되는데 전자파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였는지. 다섯 번째, 복층이라면 1층 거실과 복층의 난방이 따로 조절이 가능한지. 여섯 번째, 열 전도율이 낮고 보온성이 높은 마감재와 내부 단열재를 사용하였는지. 일곱 번째, 마지막으로 AS가 되는 믿을만한 업체인지. 저희 별빛하는 이동주택에서는 모든 고객분들이 직접 농막을 눈으로 확인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두 개의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국내 최대 규모의 별빛 하늘 농막 전시장과 별빛 펜션이 궁금하시다면 1522-0817번으로 연락주세요.